기대로. 자, 빗길이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럼 저렇게 돌았다는 것은 커브에서 너무 그냥 속도를 냈다 이런 뜻인데. 아이고 참. 전방에 철창과 자체적으로 못 움직이나? 주의 운전하세요. 그림자 내 모습은 그리 흩어진 듯. 그림자 내 모습은 흔들린 듯. 어둠이 서성일 때 불 꺼진 창가를 바라보는 모습. 60cm, 60cm, 20cm, 1m, 20cm. 터덜터덜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와서 빗속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시장 입구에. 적은 우체국 앞에요. 적은 우체국. 알겠습니다. 시장 입구에 그거 써주면 돼요. 시장 입구에. 네. 네. 그래, 그러고 빙 둘러야 갔대. 아이고, 대여사 전망이 좋네. 야, 저 건너 저 좀 봐봐. 저기 뭐 하려고 저렇게 넓게 닦았는지 모르겠어. 다 밀어버렸네. 터가는 시간이 됐다. 싹 밀었잖아요. 저기 집이 이제 멀리 많았잖아요. 저게 싹 밀고 한 개도 없네. 비싸지는 모르는 거. 어떤 사람은 시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원 낸데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뭐 일종의 관광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지나가고 나면 어르신 좀 추워지겠죠? 살살 추워진다고 봐야지. 여는 이제 얼음도 얼고 할 때가 됐어. 좀 있으면 금방이라니까. 서리도 오고 상강이면 서리 오고 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야야 서리 오고 언다. 추워진다고 봐야지. 사실은 다른 데로 따지면요, 11월 초에요. 맞잖아요. 한 달 정도 여기가 더 겨울이 빨리 오니까.
오늘 저 산업전사 위령탑 여기도 뭐 차가 한 대 저번에 삥 돌아갔잖아요. 약 500m,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미끄 빗길에 미끄럼 탔지 뭐. 오늘 길도로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 야 저기 많이 나요 길이. 왜 그래요? 아니 차가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차가 휙 돌면은 바퀴가 뜨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 그냥 중심을 구해 팽이 돌리는 식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차가 보통 앞바퀴에 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뺑 도는 거야 그냥. 그 우리도적인 속도를 줄이는데 아이고. 빨리 돌아가면 저는 100% 돌아가야 되는데는. 반대 차선으로. 반대로. 그러지 말고 비 오는데 그 우체국 앞에까지 가세요 그냥. 그 시장 아가씨 골목으로 돌아 올라가면 얼마 안 멀어요. 예예 예. 그 뭐 비 오는데 뭐 그런 가려면 짚어버리고. 예예 골이 들어가실 때요. 그래 저는 그래 쭉 올라가고. 그거 산업전사 위령제. 위령제지. 예예. 저기 사람 많이 올라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지회장이 위령제 진행돼 가고.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죠. 맨 우체국인데요. 아니 그니까 요리 들어가야지 요리. 예. 여기 제일 지름길이에요 요리신. 요렇게 요리로 조금 올라가면 작은 우체국이에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뭐 날이 좋으면은 슬슬 걸어갔다 이제는 비 오는데 뭐 얼른 가요.
예, 아니 어른 그러고 저 결제가 카드입니까 현찰입니까? 현찰이요. 그럼 빨리 주세요. 예, 계산하게. 카드가 노인들은 카드가 없네. 아이고 요즘 노인들도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시던데요. 요렇게 하면 요래 보고 대충 얼마 다 계산하면 되거든. 예,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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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요렇게 하면 딱 맞아.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아이고. 시장에 사람은 오고 차만 막아 잔뜩 서가있네. 맞아요. 원래 그래요. 아, 작은 우체국 다 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해요. 예.